변함없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을 너무 잘 쓰, 글씨를 너무 잘 쓰셨는데. 제가 서예를 해서 아는데. 와, 글씨를 너무 잘 쓰셨는데. 떠보네, 떠보네. 한 글자 피켓이 앞에 쓰시고 드럼통이 뒤에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네. 네, 다섯 명이 필요하겠네요. 한 글자 피켓 다섯 명. 제일 끔찍한 범죄자인데. 예. 네, 드럼통이 좀 들어가 주시고 한 글자 피켓이 앞에 더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어 주세요. 범죄자, 네. 범죄자 흔들어 주세요. 예. 범죄자. 조금만 뒤로. 아, 나 이런 역할 하면 나 우스 뺀질뺀질 잘할 것 같은데 좀 흔들어 주세요. 범죄자 씨. 살려주세요. 윤전. 무기징역 범죄자. 자, 한 글자 피켓이 먼저 플랑 뒤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하겠습니다. 예, 탄핵 뒤에 두 분, 다음 윤석열 앞에 세 분 이렇게 서주시면. 아, 탄핵이 뒤에 서야 됩니다. 윤석열이 앞에 서고. 네, 윤석열 세 분 앞에 서시고 뒤에 탄핵. 글자를 뒤로 하면 반대 핵글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합니다. 예. 아유, 존경합니다. 이 연세까지 이렇게 오시다니요. 옆에 있어도 이렇게 나오는 의지를 내시는 게. 아. 예. 한 글자 피켓은 거꾸로도 드시면 반대 핵패수가 되게 됩니다. 나도 촛불 어르신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예, 한 글자 피켓 뒤에 핵드론통 서주시고. 80이 넘으셨어요. 답답해서 나오지. 아, 이거 나오면 시원하다. 윤석열, 김건희, 재수 퍼포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국정농단. 예, 고속도로 국정농단 플랑을 준비해 오신. 예,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에 정발 동상이 있습니다. 정발 장군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부산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왜군과 전투를 벌이다. 어쩔 수 없는 조그만 병력으로 수만의 외군과 맞서다 반나절 만에 죽어간 정발 동상의 장군이 있습니다. 이곳이 예전 부산 침포였습니다. 78주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침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도 없는 일본, 강제동원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진심어린 사대도 취하지 않는 일본, 이런 일본이 이제 전세계 인류를 향해서 핵테러를 가하는 후쿠시마 핵폐수 바다 무단투기가 8월 말 9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여전히 전세계 인류를 향해 핵폐수 바다 무단투기를 강요하고 있는 일본,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런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꾸짖고 비판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앞장서서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윤석열,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 그대로 놔두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저 오늘 이런 마음을 담아서 광복 78주년을 앞두고 우리 늘 나라의 자주과 독립을 걱정하시고 우리가 제2의 자주독립군이 되어서 나라의 진정한 자주독립을 쟁취하겠다고 이 거리에 나셨으신 촛불식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